사도행전 26장 16절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사환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본 비전은 어떤 감정이 아닙니다. 그 비전은 바울에게 아주 분명하고 확실한 방향을 주는 비전이었습니다. 바울은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리지 아니하였다 라고 담대히 말하였습니다. 주님이 강력하게 바울에게 주신 말씀은 너의 모든 삶이 나에 의하여 사로잡혀야 한다 는 말씀이었습니다. 너는 너의 목적과 계획과 꿈이 있어서는 안 된다. 너는 내 것이다. 내가 너를 선택하였다.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는 모두 비전을 갖게 됩니다. 또한 성령으로 충만하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든지 주의 비전을 받게 됩니다. 중요한 것은 그 비전을 받았을 때 그 비전에 불순종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. 또는 그 비전을 이루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해서도 안 됩니다.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속하셨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.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일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적용하셨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 충분치 않습니다. 나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고 있어야 합니다. 바울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어떤 메시지나 교리를 받아 선포한 것이 아닙니다. 그는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가운데 주님과 아주 분명한 인격적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입니다. 16절은 주님의 놀라운 명령입니다. 내가 너를 사역자와 증인으로 세우니라. 이 명령은 주님과의 인격적 관계가 없이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. 바울은 주님께 인격적으로 헌신한 것이지 어떤 명분에 헌신한 것이 아닙니다. 그는 완벽하게 주님의 것이었습니다. 그는 다른 비전을 본 적이 없으며 다른 것을 위하여 산 적이 없습니다.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.